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2월 1일 1회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2024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스타트가 됐는데요. 뭐 오늘 12월 경마지만은 아마 11월 달 경마로 아마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야, 상당히 힘들게 갔죠? 뭐 역시 1-3착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 자, 4경주 3번 스피드카라 달러박스 놓고 5번 마 블랙시대 3번 5번 7.6배짜리 완짱 때렸고요. 7번 메리트 선샤인의 3복 3쌍 뭐 22.6배 한 방으로 돌돌말이 조졌습니다. 자, 그 바로 다음 제주 3경주 메인 승부 메인 한방 상한가 한방 때렸습니다. 쌍승색이 좀 뒤집혀서 아쉬웠죠. 5번 용담 챔프 7번 서부평정. 이거를 원래 제가 7번 서부평정을 달러박스를 놓고 5번 용담을 때리려고 제가 예상도 달러박스로 했었는데, 야, 이 5번마 용담 챔프가 왕캉 세게 나와가지고 역상복 때리려고 그러다 그냥 제대로 5번 7번 때렸더니 역시 7번 5번으로 들어왔어요. 복승식이 4배까지 떨어졌는데 4.1배. 거기에 6번 탐나 인기 3복승 11배까지 쌍식이 12배 나왔죠. 자, 메인 한방 완장으로 때렸고 6경주 A급 제가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 간다. 야, 이 8번 막 큐피드 이순 왔고 4번 천구챗이 대끼리 팔렸죠. 2.9배 3배 나왔는데 제가 노린 게 두 번째 노린 건데 10번마 해제역을 이철 경기수 또 덜덜하게 타더라고요. 다음번에 한번 더 노립니다. 그래서 때리고 바치기 두 방 딱 드렸는데 방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A급 별로 의미가 없었고. 자, 다행히 마지막 메인 승부였습니다. 11경주에서 또 한번 상한가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끝냈어요. 9번 음파사랑. 이게 명색이 대상경주 먹은 놈인데 딜딜거린다. 쌍복 대가리, 역상 대가리 놓고 5번마 지구라트였죠. 이게 1번 짜릿한 자요, 6번 점순이고 1번, 6번이 대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거는 1번, 6번 두 놈 다 아니고 쌍복식 9번, 5번 메인 한방 멋지게 꽂았죠. 음파사랑이 28.5배 메인 한방으로 시원하게 걷어먹고 왔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거는 너무 마지막 경주여가지고, 야, 그 중간에 좀 한두 개가 좀 걸렸어야 되는데. 아,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게 중간에 좀 걸렸든지 중간에 한두 개 더 걸렸으면 마지막 메인에 좀 더 힘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경주까지 못하고 가신 우리 회원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거 메인 한방 때려놓고도 오늘 1회 경마는 오늘 토요 경마 때 아쉬웠던 부분 싹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회 경마입니다. 3, 4, 6, 9, 10 부산은 3, 5, 6. 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항상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요즘에는 뭐 일찍 하루 전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운영진이 일하기가
덕분에 많이 수월합니다. 항상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입금 후에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갑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빨리빨리 실전 배팅 예상만 들어가겠습니다. 육군 1400 별정의 2형 2번마 플래시골드입니다. 근소하게나마 이놈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도 얘가 대가리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김태훈 기수고 기수도 좀 덜덜하고. 자, 어쨌거나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인데, 2번마 플래시골드라는 마필은 이 2번 게이트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초반이 그렇게 빠른 놈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요번 경주 좀 갇힐 소지가 좀 다분해 보입니다. 갇힐 소지가 다분해 보여가지고 이번 이 플래시골드 조금 물음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2위 팔리고 초반에 발주도 좀 늦었고 뒤로 밀렸죠. 얘는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지는 게 좋습니다. 직전 경주 11kg가 쪄가지고 몸이 좀 둔탁했어요. 체중이 좀 마이너스 되는 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와봐야 후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선취 전개가 자유롭고 1400입니다. 1400이기 때문에 선취 전개가 자유롭고 적정거리 1400 적정거리 1400을 만난 놈. 자, 적정거리 1400 거기에 따라가는 놈. 선취 전개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놈입니다. 항상 1400은 대부분이 선행 가서 버티는 놈보다 따라와서 때리는 놈들이 더 많죠. 뭐 2번마 플래시골드도 이중 상대 마필로는 한 마리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의 대가리는 딴 놈이다. 플래시골드 같이 전개가 불리한 그런 마필도 아니고 앞에 가는 놈들 딱 보내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자, 첫 번째 승부. 제대로 한번 조져볼 테니까요. 3경주. 자, 일요일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일요 경마는 초장부터 한번 댕받고 한번 날라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5등급 1800 핸디캡 레이팅 35. 자, 5번마 승리공주입니다. 승리공주. 이번 경주도 혼전이죠, 배당판이. 그런데 달러박스가 아니고 제가 찍어먹기를 하랬습니다. 그죠? 찍어먹기를 써놨죠. 이 메인 승부에서 찍어먹기가 안 보이나 봅니다. 자, 아무튼 승리공주의 아낫자리 완짱. 자,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한번 지져먹을 겁니다. 자, 5번 승리공주는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했어도 대가리다. 출주 공백이 있어도 대가리다. 최근 뛰는 방법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직전에 오수철이가 약간 미숙한 전개로 3착이었지만 오수철이보다는 정우주가 그래도 상당히 야무딱집니다. 자, 김윤섭인에서 정우주 기수를 태워놨는데 자, 요번 경주
승부의 한 자리 꼭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승리공주는 가져간다.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자, 이 5번. 승리공주도 있지만, 조철이 노리는 안아짜리. 아마 지금 이렇게 배당판이 혼전으로 가기 때문에 대끼리도 한 7, 8배는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노리는 안아짜리 한 방, 최소한 15배 정도는 될 거다. 15배. 플러스 마이너스 15배.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이 딱 좋아하는 배당이죠. 직전 경기에 좀 아쉬웠던 놈한 마리. 제가 볼땐 이놈이 기습 선행을 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습 선행. 현장에서 아마 요 놈을 대가리로, 역상복 대가리로 5번에다 때리고 배당으로 바치는 이런 변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5번은 주력이 됐든 대가리가 됐든 한 자리는 붙여줘야 된다. 자, 노리는 놈한 마리가 딱 있어요. 앞방 때릴 수도 있고 한 15배 요 정도로 보입니다. 직전에 아쉬웠던 놈 하나. 기승지수도 적절하게 마음에 드는 놈이 올라갔습니다. 배당도 야리야리 나올 것 같고. 자, 4경주 아무튼 이래저래 재밌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건 찍어먹기.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요거 자신있게 한방 걷어 올릴 테니까 응원들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과천 4경주였고요. 다음은 6경주로 갑니다. 6경주. 자,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11번, 10번, 원더풀 제트. 자, 출주 공백 9월달, 9월 1일날 떴으니까 10월, 11월, 12월. 자, 출주 공백이 거의 한 100일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문세영 빠딴데, 문세영이가 타가지고 더더욱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 10번 원더풀 제트가 최근 연속 입상을 거두면서 3연속 입상이죠. 자, 우승 두 번에 2착 한 번. 그죠? 거기에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도 뭐 곧바로 들이댈 만큼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놈인데. 얘는 5번, 6번에서만 뛰었어요. 자리 잡기가 좋았죠? 그죠? 6번, 5번, 5번, 6번. 8번 게이트 받았을 때는 3착으로 밀려났죠? 자, 아무튼 10번 원더풀 제트. 자, 문세희가 타갖고 더더욱 팔리겠죠? 부담 중량 2kg 늘었고. 직전 경주에 승군전에 이 걸음 더 보여줄 거는 없는 것 같다. 직전 경주 걸음이 최선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10번마 원더풀 제트인데요.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술로 잘 타고 날라들어오고 대가리로 오면 뭐, 박수 쳐줘야죠. 역시 문세영이구나. 하지만 문세영이는 와도 후착으로 본다.
와도 후착으로 보는데, 이번 경주는요, 이 문세영이 빠지면 고배당 아닙니까? 그죠? 대가리가 빠지면. 그런데 충분히 빠질 수가 있겠다. 10번은 와봐야 후착, 방어권만 생각을 하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에 고배당, 중배당, 안화짜리. 완짱으로 노리는 놈이 한 30배 내외. 이 정도면 뭐 고배당이라 그래야 돼요? 중배당이라 그래요? 완짱이면 고배당이죠, 그죠? 완짱이면. 뭐, 받치기면 중배당 정도 되지만.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인데, 야, 이게 이렇게 안 팔립니다. 걸리면 뒤지는 겁니다, 이건. 달러박스 자체가 안화짜리이기 때문에, 요번에 선행 경합 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요 놈은요, 훈련시 모습, 제가 요번 1호 경마, 요 징검다리 들어오기 전에 한번더 봤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요 뒷경주도 있지만, 요번 경주도 조교 우승합니다. 조철은 조교 장에는 안 가도, 동영상으로 보는 조교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예상가들 중에서 직접 말을 타고 있는 놈은 조철이 하나밖에 없죠. 한 15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요즘은 예전보다 조금 게을러져서 하루 이틀 빠져도, 한 달이면 적어도 20일은 아직도 말을 타고 있어요. 어제 그제 갑자기 영하로 내려간다 그래서 마이, 말옷 입히는 거 있죠. 그 마이도 갖다 입히고. 아무튼, 잘난 척좀 했습니다. 조교시 모습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제가 노려야 되는 마필은 조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봅니다. 괜찮은가? 맞나? 자, 이번 경주 썰레발을 좀 많이 떨었는데, 그만큼 6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제가 배당을 노리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메인은 아니지만 A급 승부라도 상한가방 충분히 때려낸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개 남았죠? 9경주와 10경주인데요. 그랑프리가 7경주에 있죠? 승부경주를 안 잡았습니다. 뭐, 4번 글로벌 히트 뻔하고요. 2번 나홀 스나이퍼, 8번 스피디형. 뭐, 홀짝 게임 같아요. 이거 뭐, 썰레발이 떨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단통 예상하기도 뭐하고. 단통으로 하면은 이거 승부처로 갈수 있죠. 현장에서 아마, 스피디형하고 나홀 스나이퍼하고 후착 싸움, 홀짝 게임으로 아마 예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랑프리는 넘어갔고요. 자, 이제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 10번 마 블랙모션. 리카디마방의 거의 주전급이죠. 멀로 기수로 교체를 한 빅토르에서 멀로로 이제 넘어왔어요. 10번 블랙모션이 대가리로 팔리는 후반부 구경주 자, 두 번째 메인이다. 자, 요거 한방 갑시다. 오늘 토요 경마도 막경주
복승식 뭐한 15배, 상승식은 한 30배 가까이 됐죠. 예치권 20장, 완짱 메인으로 갖다 쑤셔 넣었는데요. 10번 마 블랙 모션, 결론적으로 블랙 모션, 요것도 역시 와도 후착이다. 출주 공백이 좀 있고요. 재검시 모습이 이쪽 화면을 안 켰나요, 제가? 예치권 20장 달러 박스. 자, 10번 블랙 모션이 대가리로 팔리고요. 자, 10번 블랙 모션 한번 봅시다. 이게 주행심사 모습인데요. 그다지 눈에 싹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신마들하고 뛰었는데, 물론 뭐 건져주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분 03초. 국산 3군 말은 그냥 붙들고 1분 01초 정도는 들어와줘야죠. 1분 01초. 3군 아니에요, 3군. 아무리 주로가 무거워도, 그 03초에 부담도 56kg면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자, 10번 게이트. 자, 이런 마필들은 외곽에서 빨리 붙여야 되는데, 이게 빨리 못 붙이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 직전 요 능력 검사 볼 때는 붙들고 있어도 앞에 빨리 붙었는데, 10월 12일 같은 경우는 7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밀렸어요. 인기 대가리 팔리고 아웃. 그 다음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아웃. 이거 사람 돈 패죽이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10번 마 블랙 모션, 뭐 멀로 기수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은, 뭐 들어오면 그냥 후착으로만 먹겠습니다. 후착. 그리고 또한번 조교 우수마. 뭐 우리 조철 스타일 징검다리 보시는 분들은 좀 힌트를 좀 얻어가야 남을 게 있고 재미가 있죠. 대상 경주 그랑프리에 나올 슬라이퍼하고 함께 동반 조교를 했습니다. 어느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선행을 나가면 입상 확률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이. 왜냐? 지금까지 선행으로 많이 트라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아마 선행 가는 놈들 몇놈 있는데 따라가는 작전으로 분명히 뛸 것이다. 자, 따라가는 작전으로 만약에 얘가 전개를 펼친다면 입상 확률 한80% 정도 이상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개가 그렇게 중요한데, 자, 요런 작전을 딱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수가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중요하다. 요거를 잘 풀어갈 기수가 앉았다. 자, 여기까지 뭐 힌트 다 드렸죠. 고놈을 놓고 갑니다. 고놈을 놓고 예치권 10장. 아, 예치권 20장. 10번 마 블랙 모션. 일단은 주력 한 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태도 상당히 좋고, 조철이 마음에 싹 드는 게이트에 훈련에
아주 딱 걸렸습니다. 자, 구경주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입니다. 자, 혼합 3군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 10경주입니다. 자, 빤싼데 가자. 3번마 정우 포레버. 정우 시리즈가 의외로 끈끈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죠. 이번 경주 역시도 또 조교시 모습 우스마. 제가 이번 일요일 경주는 조교 우스마 승부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물론 뭐 다른 날도 조기 좋은 모습 다 체크를 했는데 일일이 그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번 주 일요 경마는 유독 제가 그 조교시 모습 동영상에서 조교 동영상을 볼 때 각자다 이렇게 사람마다 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맨 그 시상대 앞에 지나갈 때 막 스포로 뛰는 거 그거 다 좋아 보입니다. 그거는 그거 보려고 조교 봐요. 초짜들이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말이 그냥 속보로 뛸 때 밸런스하고 직전 경주 대비 이번 경주 상태가 어떤 걸 봐야지 그냥 시상대 앞에서 뛰는 거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전부 그냥 기가 막히게 뛰지 뭐그 앞에서 스포 보내는데 포인트를 잘 봐야 된다, 포인트를. 요번에 근데 유난히 그렇게 뛰는 마필들이 일요일 후반부 경주들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조교시 모습이 아니더라도 노리고 놓고 가야 되는 마필이면은 맞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조교까지 올라와 있으니, 더더욱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3번. 정우 포레버 뭐 이거 안 볼 수 없죠. 최근 보여준 기록 능력 입상 봐줘야죠. 하지만 결정타가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인데 이거는 인기 1위인 정우 포레버가 아닌 요것도 노리는 아나짜리를 한 마리 또 조철이 찾아놨습니다. 자, 이 정우 포레버도 뭐 그닥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최근 이제 승군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고 있죠. 직전에 더 플레이어한테 겨우 이겼는데 직전에 아사무사하게 팔리고 들어왔죠. 인기 4위 빅투아르가 최선을 다해서 탔습니다. 자, 이번에도 빅투아르인데 결정타가 없어요. 뭐 하나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그런 결정타가 안 보여서 최근 뛴 기록대로 최근 보여준 그대로만 인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지 뭐 세게 볼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자르고 가는 그런 마필도 아니다. 그냥 안고만 간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 뭐 많죠. 1번 카우보이 탱고, 드림플레이, 글로벌 매직, 킹다이아, 내길의 퀸, 스마트캣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다 입상 가능성 있는 놈들이에요. 자, 요 중에 한 마리 놓고 때리는데 그럼 9번마 스마트캣이냐? 얘가 대길이죠. 인기 2위 정우 포레버가 인기 1위 두 놈도 아닙니다. 9번 스마트캣은 부담 중량 2점밖에 안 보여요.
직전 경주의 입상. 스틸 플레이 겨우 이겼습니다. 아, 스틸 플레이한테 뛴 경주의 2착입니다. 비체카, 볼린. 이미 오늘 볼린도 한번 노렸는데, 3착인가 4착했죠. 이런 애들 겨우 물리치고 올라왔어요. 승분전 부담은 빼줬는데, 상대가 좀 센 것 같다. 요것도. 그래서, 3번 정우 포레버도 아니고, 9번 스마트캣도 아니고, 얘네들은 다 와봐야 후차권이다. 거기에 아나짜리 한 마리 정도 더 붙여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무조건 상한깜방 조지고 끝내고 나올 테니까. 자, 오늘도 마지막 메인에서 제가 상한깔 한방 때렸는데, 자금 관리를 꼭 마지막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철이. 중간에 좀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면 괜찮은데, 중간에 좀 헤매다가 제일 마지막에 땅 때려놓으면 이 시부랄놈과 마치고도 욕밖에 안 나옵니다. 개새끼들 좀 진작쯤 나와야지. 우리 회원들 전부 다 빠다리 난 다음에 나오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서 오늘 같은 날은 기분이 X 같았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벤차인데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이제 일요 화천 경마 다 했고요. 부산 경마가 3, 5, 6이죠. 메인은 5경주, 6경주.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바로 밤 늦게라도 괜찮으니까요. 새벽에도 괜찮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핸드폰에 메모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다 확인 문자 갑니다. 늦어도 내일 아침에 경주 시작 전 1시간 전까지는 다 가니까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핸드폰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첫 번째 승부 3경주 갑니다.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 자, 11번 마 올 타임 레전드 다실바기수 2착 승군했죠. 2연속 2착 2착 승군. 야, 내 쇠복도 없지. 또 최외곽이에요. 오늘 이렇게 인기마들이 외곽 게이트 받은 놈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냥 외곽이 아니고 아주 최외곽 게이트를 대부분 받아가지고 조철이 눈깔에 자꾸 삐딱선을 타가지고 자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11번 올타임 레전드. 언제나 레전드라는데 그건 뭐 마명처럼 가기는 좀 틀린 것 같고, 이게 직전 올타임 레전드 안쪽에 있었죠. 네,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 게이트에 있다가 주행심사는 1번 게이트, 지금 최외곽으로 처음 밀렸는데 거기다 이제 승군전 센 놈들이고, 야, 이게 2착 두 번 하고 올라온 놈이 얘 지금 선행 두 번 다 선행 가갖고 결론은 모가지 따이고 2착 2착인데 얘 가만두겠습니까? 명색이 선배들이 그냥 쓱 봐도 8번 강서불패 빠르죠? 9번 킹파이터도 빠르죠?
2번마 하늘으뜸도 초반에 밀면 선행입니다. 요런 놈들 중에 하나가 선행을 가면 얘는 외곽을 돌 수밖에 없는데, 야, 체중을 좀 빼야 됩니다, 얘도. 올타임 레전드. 직전에 24kg가 쪄갖고 나왔죠? 요런 건 메모를 해놓고 계시다가 꼭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하십시오. 체중이 찌면 덜이고, 체중이 그래도 빠져야 낫다. 체중 체크 좀 하시고. 어쨌거나 외곽 게이트에 있는 올타임 레전드는 대가리 마필이 아닌 것 같다. 자,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고, 이번 경주에 노리는 놈, 11번 올타임 레전드보다 훨씬 조건도 좋고, 기승기수, 승부의지, 뭐, 원하는 게이트, 딱 떨어졌어요.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훈련도 강약 조절하면서 잘 맞춰놨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 11번 올타임 레전드를 잡으러 갈 달러박스 대가리, 짭짤한 놈 하나 준비해놨으니까 부산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5경주와 6경주죠. 자, 이제 메인 두개 갑니다. 여기서 두개 상한가 또 상황 봐야죠. 자, 혼합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 부산 5경주입니다. 똑같아요, 아까 3경주하고. 자, 10번마 운주 위너 여차하면 999까지 노린다. 여차하면 999까지 노린다. 겁을 좀빡 줘놓고, 이 새끼들 말이야, 씨앗이 좀 먹어야지. 그래야 열심히 뛰죠, 그죠?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20장짜리 운주 위너 또 다시 출발해요. 부담 중량 빡빡합니다. 57kg. 얘도 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참 미안하게 쓰기 말이야. 결정타가 없죠, 얘도. 어? 얘도 결정타가 없어. 저는 2착 하는 놈들은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3착을 하든, 4착을 하든, 이 대가리 못 치면, 지네들도 짜증나겠지만, 저도 별로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아요. 저는 습관적으로. 누구에게 보낼까요? 자식아, 조용히 해, 임마. 누구에게 보낼까요? 이게 애플을 쓰다 보면요, 이 가끔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운주 위너 외곽 게이트의 부담 중량도 마음 땅이고요. 야, 이번 경주 조철이 작심하고 배당 승부 한번 갑니다. 작심하고 배당 승부 한번 가는데요. 요번 경주는 고배당, 최하 중배당, 중배당에서 고배당을 노리는 예측권 20장. 얘가 인기 1위죠? 인기 1, 2, 3위가 다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배당 터지는 거죠? 그죠? 아나짜리에다가 배당마가 들어오면 이건 중배당이 들어오는 거고, 백판짜리부터 오면 고배당 들어오는 거고, 그죠? 이거는 그냥
예측권 20장이라고 써놨지만 이거는 예측권 5장만 있어도 충분히 상한가 갈 수 있는 자 그런 작심 고배당을 한번 노릴 테니까요. 고배당 승부처 부산 오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메모 좀 하나 해놓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그랑프리 끝나고 이제 부산 육경주입니다. 그랑프리로 뭐 붕 떠 있겠지만 그랑프리 맞춘다고 뭐 배당금 더블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한 경주에 불과하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배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겁니다. 그랑프리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랑프리 맞춘다고 돈 더 주는 거 아닌데 그냥 아 올해 최고만은 어떤 놈이구나. 뭐 글로벌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요번 그랑프리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무튼 김혜선이 또 한번 애기 엄마 우승 한번 하라길 저는 바랍니다. 그 잘 나가는 말이요. 기가 한번 꺾이면 쭉 내려가요. 예전에 동반의 강자도 그랬고 대견도 그랬고 신세대도 그랬고 쫙 상승선 타다가 삑 미끄러지면 쭉 내려갑니다. 사가리 탑니다. 자, 글로벌리티가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대한민국 경마 최고의 말로 아마 큰 소리를 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육경주 1등급 2000 잘 나가는 놈들이 다 빠졌죠 그랑프리로. 그래서 호랑이 없는 굴에는 뭐다 토끼예요 고양이예요. 엄한 놈들이 지금 내가 대가리요 제가 대가리요 하고 있습니다. 자 육경주. 자 그랜드 써니 대가리 팔리는 것 같아요. 알딸딸하죠 이번 경주. 그렇다고 고배당이 터질 경주는 아닌데요. 자 두 번째 메인 상한가 두 번째 메인. 자 그랜드선 제가 이거 예전에 하위군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참 추천도 잘해드렸고 올 초만 해더라도 얘 갖고 한 두 개라 세 구라 했는데 걸음이 이제 조금 하향세로 벌써 가는 거 아닌가. 그래도 꾸준한 놈이죠. 17전 뛰는 동안 우승 6번, 준우승 4번, 3창 4번, 야 17번 중에 14번, 3창 이내. 명마는 아니더라도 마주한테는 손에 안 끼치고 잘 벌어다 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아무리 호랑이 없는 굴이라고 하지만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많이 팔려라. 쌍승식 대가리까지 이빨이 좀 팔려주길 바라면서 그래야 얘가 역상배당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조철이 노리는 놈이. 아 얘가 대가리예요. 무슨 갑자기 여기서 그랜드선이 나옵니까? 그랜드선은 사실 좀 받치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받치기가 좀 나을 것 같고 달러박스에 중배당짜리 하나로 그래도 요거 큰 배당 안 나올 겁니다. 뭐 한 10배 남짓 정도 보면서 배당이 뭐 빠져도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달러박스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하나 붙여가지고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때리는 부산 육경주. 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2024년 12월 1일 일요경마 부산
과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오늘은 좀 상한가가 빵빵 터져가지고 12월 첫째 날 대한민국 예상가 넘버원 조철이가 12월 첫날 여러분들께 멋지게 한번 스타트 끊었다. 칭찬을 좀 받으랍니다. 제가 월요일날 또 광고 홍보 올리려면 뭐 몇 개 지금 금토일날 마치긴 했는데 요 일요일날 멋진 거를 좀 적어도 두세 개는 맞춰야 여러분들께 자랑을 하죠. 자, 내일 일요경마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내일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자, 과천 3, 4, 6, 9, 10. 부산 3, 5, 6. 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현장 예상,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